결정 오늘의 선택 시간입니다. 리서치 센터에서는 매일 아침 모닝 미팅을 통해서 시장 전략과 종목 보고서를 내는데요. 오늘 아침 모닝 미팅에 나왔던 종목의 80%가 사실 목표가 하향 종목이었습니다. 그만큼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난도가 높은 시장이긴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. 오늘 전투주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승리의 정반하라서 얘기가 나왔는데요.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답답함과 돌파구입니다. 승리의 정반합에서 저희가 시장 얘기하면서 삼성전자의 신저가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이 차트를 보면은 이해가 갈 겁니다.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가가 힘을 못 내고 있는지. 자, 빨간 선이 바로 글로벌 유동성의 차트이고 파란 선이 반도체 지수입니다. 보시면 유동성이 지금 계속 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주로 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.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지금 이렇게 반도체가 만들어주는 박스피에서 개별 종목들의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. 이를테면 오늘 이벤트 매매라든지 다음 주에 국정과제에 나타나는 그런 업종에 더 주목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. 남은 시간 성토하시고요.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